한국소비자원이 올해 1분기 가격을 높이는 대신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상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후 용량이 감소해 단위 가격이 인상된 상품 33개가 확인됐습니다. 국내 제조 상품이 15개, 해외 수입 상품이 18개였고 품목별로는 가공식품이 32개, 생활용품인 세제가 1개로 나타났습니다. 내용물의 용량은 최소 5.3%에서 최대 27.3%까지 감소했습니다. 오는 8월 3일부터는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